반갑습니다.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의 수품제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49번째 영상이고요. 자, 내신 대비 다항식 1단원을 마무리하기에 이제 딱 두 문제 남았습니다. 오늘 준비한 문제는요,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좀 쉬운 편에 속하긴 하는데, 그래도 제가 준비한 영상들은 시험에 꼭 나온다 그런 주제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짚어보고 가야겠죠? 자, 오늘 영상은 어떤 문제인지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9번 문제는요, x의 값을 분수식으로 주었는데요, 계산하기가 좀 그렇죠? 68, 뭐 66 이런 숫자들이 보이고요. 또 68을 세제곱을 해야 돼요. 물론 당연히 아니겠죠. 여러분들 금방 눈치챌 수 있겠지만, 자, 이 문제는 68을 다시 한번 치환해서 문자로 두고서 접근하는 게 좋겠죠. 자, 이 문제는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. 자, 우선 68을 문자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68을 문자로 바꾸게 되면 이 66 같은 경우에는요, 그 문자 값에서 2를 빼주시면 되죠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 68을 A라는 값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A가 68이면 66은 A-2가 될 테니까, 자,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. 위에는 A세제곱 플러스 2세제곱이고요. 밑에는 A-2,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이제 분모를 보시면요, A와 A-2의 곱이 보이는데, 자, 저 부분을 전개하면은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. 아,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뭐 그대로 둔다 치는데, 분자를 좀 보세요, 분자. A세제곱 플러스 2A세제곱이죠. A세제곱 플러스 2A세제곱을 인수분해 해주시면요, 자, 이렇게 또 정리가 되겠죠. 자, 이건 뭐 기본 공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A 플러스 2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다 보니까 분모와 분자가 약분이 되는 항이 보이네요. 자, 약분하시면요, A 플러스 2만 남고요. 아까 처음에 A를 68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2의 값은 자, 70이 되겠죠. 자, 얼떨결에 70이 또 답이다라고 적는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. 지금은 X가 이제 70이란 걸 알았던 거고요. 문제는 또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X에다가 70을 대입해 주시면 뭐 간단하게 정답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. 자, 72분의 68이 되고요. 약분해 주시면, 그렇죠, 18분의 17이라는 정답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 1단원 다항식 파트에서 준비한 50개의 문제 중에서 이제 단 한 문제만 남았습니다. 이 한 문제 남은 문제는요,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2단원, 방정식 단원도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. 물론 화면도 좀 예쁘게 또 한번 리뉴얼도 한번 하고요. 다음 시간에 50번째 문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오답노트 관련된 영상도 있는데요, 꼭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